속의 왕자 겨울 당근. 지금은 햇당근이 한창 나올 때죠. 어떤 당근이 좋은 당근이에요? 지금 보시는 당근은요 이렇게 보기 안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이렇게 매콤하면서 이렇게 좀 보기도 좋고 이게 손에 잡았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게 좋은 당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잘라봤을 때 가운데 심이 없는 것이 맛있는 당근이라는 사실. 그렇죠. 자, 당근 구별법 또 있다고요? 아, 이렇게 저 싹이 난 당근은 저 수확이 좀 지난 거니까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흙당근은 신문지에 싸서 우유팩 등을 이용해 세운 상태로 보관하면 참 좋습니다. 네, 좋은 당근 만났으니까 요리해야죠. 예? 당근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근 손질할 때 주의점 있습니다. 당근은 껍질에도 영양분이 많아서 얇게 깎아주는 게 좋아요. 네, 당근은 감기 예방과 시력 보호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이 뿌리 채소 중에 가장 풍부해요. 당근은 특히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당근과 다른 채소를 같이 먹을 경우에 레몬즙을 곁들이는 게 좋다고 해요. 주황빛이 고운 겨울 당근 50g만 먹어도요 하루 필요 비타민 A를 다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몸에 좋은 당근 많이 드시고 월동 준비해 보세요. 네.